여기 온 거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걸까? 本当の自分を隠した切ない恋. 이번 건 이렇게 맞고 다음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해? 진이가 뛰는 거 직접 봐야겠다고? 物語は ここから大きく動き出す. 왜? 그러니까 왜 꼭 다시 뛰고 싶어졌는데? 다시 뛸 이유가 생겼거든요. これまでのストーリーを見逃したあなたも これさえ見ればまだ間に合う。花盛りの君たちへダイジェスト。 アメリカに住む女子高生クジェヒ。不慮の事故に遭い失意の底にあった彼女がある日目にしたテレビ中継。そこに映し出されていたのは高飛びのスター選手カン・テジュン。彼が美しく空を舞う姿に魅了されたジェヒは 生きる 希望を 見出し 徐々に 回復していく. 一方 韓国の男子校に通うテジュンは 事故で負傷した軸足の怪我が原因で飛ぶことを諦めていた. そのニュースを知ったジェヒが取った驚きの行動. それは 적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저 남자거든요? 自分を救ってくれたテジュンを元気づけたい。そしてもう一度彼に飛んでほしい。その思いを叶えるため男の子に化けて彼が通う全寮制の男子校に転入。韓テジュン。취향이 좀 독특하다. 運命かそれとも偶然か 憧れのテジュンとは同じクラスに。そればかりか同じ寮の同じ部屋。個性的なクラスメートに囲まれジェヒにとっては夢のような生活のはずだったが. ちょ 이상한 게 있어서. 왜 남자 학교에 여학생이 와 있는 거야? 보건의의 미누니 女の子であることを見抜かれてしまったジェヒ. さらに 이건 내 추측인데 입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순간적인 집중력이나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운동에서 나타나는 건데. 태준은最愛の母の死から立ち直れず引退までも考えていた. 너 뛰기 따위 그만두면 돼. 내가 너 다시 뛰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금 네가 한가하게 태준이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전 태준이한테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준을 보고 그냥 갈 수 없다고요. 제희의 그 희타무키나 強い 思いが 閉ざしていた 태준의 心을 少しずつ 開き いつしか 2人は 互いに なくてはならない 存在に. しかし 제이? 오빠 이유가 뭐가 됐든 여자애가 남자 기숙사에 있겠다는 게 말이 돼? ジェヒが女の子であることを知ってしまったテジュン。さらに、オッパ、なん、テジュン오빠 여자친구? テジュンの彼女を名乗るハンナの登場に動揺を隠せないジェヒ。そんな是非にウンギョルは密かな恋心を抱いていた。女子と話がなく男子と떨리고、もうな、어떻게된거야。ジェヒの片思いから始まった ドキドキのハプニング連続. 저 다시 운동 시작하려고요. 제희의気持ちに応えるべく高飛びへの情熱を取り戻したテジュンだったが. 얘기했잖아 오늘 중학 수업 밟을 거라고. 나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어. 잘 지내 강태준. 果たしてこの切ない恋の行方は. 와우와우 고런누 미나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름다운 그대에게서 맡은 캐릭터는 강태준이라는 역할이고요. 실제로 강태준 캐릭터가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급의 높이뛰기를 또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 전에 한 달 반 정도부터 준비를 좀 열심히 했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전에 좀 연습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고요. 뭔가 막 대역 감독님 같은 경우에 대역분도 이렇게 써보는 거 어떨까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했던 신도 있고 뭔가 그 캐릭터에 맞게 더욱더 해내고자 하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까칠하거나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대할 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는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모습과 좀 달랐고요. 근데 이제 뭔가 한 가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부분은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름다운 그대에게서 맡은 역할은 구제이라는 역할이고요. 정말 모든 부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목소리 톤, 말투, 정말 모든 거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냥 남자분들 보면서 관찰도 많이 했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울거래요, 제가. 근데 저는 왜 울지? 나는 별로, 난 지금 각오도 돼 있고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용실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렇게 머리 자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되고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그것부터가 힘들었어요. 그냥 운동을 제가 뛰는 걸 한다는 것도 저는 잘 못 뛰거든요. 그리고 뛰는 힘도 여자 같고 딱 여자고 하다 보니까 남자같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잘 뛰지도 못하는 와중에 또 이걸 남자같이 뛰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날도 너무 더웠어서 많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자카리노 키미타치의 오타노 시미니. 累計 1700万部 を超える大ヒットコミックを韓国でリメイク。主演は日本でも大人気のミーホ。そして髪をバッサリと切り男装に挑んだソルリ。他にも超豪華キャストが大集結。韓国ドラマ界のヒットメーカーが送る甘くて切ない胸キュンラブコメディ。 気になる今後の展開は? 제가 뛰는 걸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긴 했어요. 뭐? 그 친구 너 때문에 뛴다 그랬잖아.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드면 힘든 대로. 시대에 近づいていく2人の距離. そして現れる最強のライバル. 근데 진짜 한국에 왜 온 거야? 너 보고 싶어서. 네가 제일 행복하게 해줄 게 아니라면 네가 제일 좀 보내줘. 구제이 여자야.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해준 거야? 好きだからこそ伝えられない本当のこと. 춘이가 내가 여자인 걸 알면 얼마나 화가 날까? 더 이상 구제이 울리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우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하다시테 코노 아이니 奇跡は舞い降りるのか? 花盛りの君たちへ毎週水曜夜9時45分好評放送中